민선 8기가 해야 될 제 슬로건은 다들 보셨겠지만은 이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국진. 제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결국은 우리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국민이나 우리 직원들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항상 조직을 운영할 때 한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운전 슬로건을 정할 때도 그래서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을 주는 좀 혁신적인 내용. 그렇지만 여기다 혁신을 표현을 한다는 게 어쨌든 지금까지 하는 다른 새로운 울진을 건설해보자. 우리 화합을 통해서 새로운 울진을 건설해보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따른 이제 군정의 목표는 우선은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우리 국민들이 이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잘 사는 문제에 있어서 실용적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군정을 펼치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관광이 되겠습니다. 관광은 이 경쟁입니다. 경쟁에서는 결국은 차별화된 경쟁 요소가 있어야 상대방보다 잘해야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별화된 관광. 그 다음에 이제 복지는 감동 주는 복지를 했는데, 사실 지금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우선순위도 잘 정해야 되고, 이 맞춤형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 자체가 워낙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맞춤형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해서 감동을 주는 복지.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우리 뭐 정부든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우리 국민을 또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군정을 펼치겠다. 우리 공무원들 자긍심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순에 본부장 근무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거기 있는 직원들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불만이 있고, 또 밖에 있는 이 국민들은 국민들대로의 불만이 있고, 우리 우선은 우리가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국민들이 참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를 하는 만큼 국민들을 숨기고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사실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숨기는 분정에 우리 국민들과 같이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심은 아 우리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었을 때 스스로 또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고,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군정을 펼쳐보겠다 하는 이러한 계획이 담긴 이 군정 목표가 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없잖아요. 하여튼 시간을 두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취지로 군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이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한다거나 국민들이 보실 수 있는 게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잘 좀 그러한 역할들에 있어서 우리 기자님들이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우리 울진을 또 울진의 발전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국민이 잘 사는 행정 말씀하셨고 관광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울진이 처한 경제 현실에서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도 또 추가 증설도 하고 이래 하는데, 창원 같은 데서 옛날에 그 부품 생산하는 대기업 두산 이런 게 있었고 이랬는데, 향후 그 공장들이 뭐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울진으로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울진 국민들이 많은 일자리와 함께 울진의 그 국민들이 GRDP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도농 간의 어떤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 유치를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관광 쪽은 한 개 제가 질문을 더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울진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를 1박 2일, 2박 3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은 국내 관광객들이 울진을 거쳐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획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그 원자력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 유치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투자 유치는 제가 추진을 합니다. 투자 유치는 추진을 할 텐데 지금 부품 공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각 공장이라는 것은 공장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의 부품 공장이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24기잖아요. 24기에 뭐 지금 새로 한두 개씩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25기나 26기. 그러면은 여기에 부품 공장이라 하면은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장사가 되지 우리나라의 20몇 개를 보고 부품 공장을 차렸을 때 이 장사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한 사업들이 사업성을 가지려면은 거기에 고려된 그러한 부분에 맞는 쪽에 이렇게 공장이 들어가지 우리 지자체의 힘으로 유치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한울 원자력 발전 저 원자력 본부에서 연중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가 뭐냐면 그 매 18개월마다 발전소는 오버하울을 합니다. 발전소 세워놓고 그 부품에 대해 가지고 교체를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은 기존의 정비를 이제 이렇게 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체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결정은 컴퓨터로 저희가 좀 내부선 검사를 해서 합니다. 이 검사 업체가 울진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울진 업체가 하나도 없고 여기는 거기에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내부선 평가를 하고 이런 실력이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은 고려 대상인데 당장에 사람들을 키워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 부품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사업의 유치는 어쨌든 사업의 유치하는 사람의 이 경쟁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이 경쟁력이 들어오는 업체가 그 경쟁력으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은 교통면에서 다 불편하죠. 그러면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이 집안 안반의 문제, 이 집안이 튼튼하니까 예를 들어 지진에 강한 업종들 이런 업종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전기세가 차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세라는 게 결국은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일반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원가 구성을 봐가지고 전기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기를 발전시키는 원가, 그 다음에 그걸 보내는 원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쓰는 전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옮겨 바로 쓴다 그러면은 보내는 요금만큼이 안 들어가니까 그 요금을 조정을 할 수 있다 법을 개정을 한다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은 유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러한 업종들이 지금 요즘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법을 고친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업종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이 장점을 살려가기 위해서 그게 도전을 해봐야죠. 그 도전해서 된다면은 우리 울진군이 제대로 앞으로 사업이 산업화된 도시가 될 수가 있고 그 대통령까지 동원하고 국회의원 대통령 다 동원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은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전하는 목표하고 나머지 부분들 우리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찾아가지고 메리트가 있는 그런 업종을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관광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가끔 삼척에 가봐요. 왜? 삼척에 관광객들이 왜 오느냐? 아니 솔비치에 왜 오느냐? 솔비치가 오고 나서 삼척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삼척에 왜 이 관광객들이 오느냐 하고 보다 보니까 얘기를 들은 게 삼척에 솔비치가 생기고 나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 전에 장기공원이라든지 그 위에 사자공원이나 펜션들이 장사가 안 됐대요. 장사가 안 되고 제가 가봤을 때도 그 완전 시멘트 도시였어요. 우중충한 그런 도시였는데 솔비치가 오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솔비치의 약점이 뭐냐고 제가 봤더니 솔비치가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은 하나의 콘도 기능이에요. 콘도 기능인데 거기에다가 놀러 오는 사람들이 새로운 건물에 사진 찍을 때 아주 좋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결국은 사진을 기념으로 남기고 이게 하는 데가 좋더라고. 그 해변가도 좋고. 그러한 특성 때문에 많이 오는데 그럼 자 삼척에서 솔비치에 와서 자고 가는 관광객이 울진에 와가지고 자고 가면은 결국은 울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먹고 놀고 즐기는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오션 리조트를 제가 지금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죠.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기능이 콘도의 기능에다가 사계절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실내 해수욕장에다가 그 다음에 그 인공 물놀이를 즐기는 그 삼성 에브랜드 가면은 캐리비안 베이 있죠. 그 부분들이 혼합된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삼척에 오려는 사람들이 삼척에 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있을 바에는 이러한 놀이시설이 있는 울진으로 내려가겠다. 시간상으로 보면은 불과 한 30분에서 1시간 차인데 거기에다 저희가 이제 골프장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오면은 충분한 이 삼척을 능가해서 삼척 이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겠다. 삼척 손님을 유치를 하면은 결국은 동해안 오는 서울 손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관광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관광 명소는 거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그 트레킹 코스라든지 여러 가지도 우리 가지고 있지만은 비슷비슷한 데가 많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특히 동해안 우리 해안 쪽에는 이 해안이 가지는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데 맞춰줘야 됩니다. 이 고객이 원하는 쪽에 맞춰줘야지 그거는 안 맞춰놓고 오라 해가지고 그렇게 오질 않거든요. 내가 인터넷으로 어디든지 조사를 해서 다 찾아볼 수 있고 좋은 데 다 골라서 갈 수 있는데 뭐 오라고 한다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찾아하고 대규모 투자는 민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유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도 굉장히 무서운 백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자신을 유조원 쪽에 안 나올까. 그리고 좋은 곳을 한 곳이 이상 되겠다. 부담까지 매입을 하는